네, 오늘 한 발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DMA 거래라는 거를 좀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CFD 계좌는 워낙 그 용어가 많이들 회자돼서 뭐 Contract for Difference 용어 원문은 그런데 그러니까 차익 거래, 차익 결제 거래. 제가 이제 아침마다 환율을 얘기할 때 NDF, Non-Delivery Forward라고 하는 인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래를 계약하면은 뭔가 주고받고 한 다음에 그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그냥 차액만 결제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CFD 계좌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로 둔갑이 돼서 논란도 아직은 지속형이죠. 문제가 좀 많고 진짜 외국인이야? 아니면은 뭐 국내 검은머리 외국인이 계좌만 빌려준 거야? 근데 후자 쪽이 좀 더 강합니다. 옴니버스 계좌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영민하고 뭐 이효근, 최희마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를 외국인 계좌로 딱 같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CFD 거래의 병폐가 좀 많이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DMA 계좌 거래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원문대로 하면은 거래소에 직접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하죠. MTS. 그러면은 그 증권사가 그 주문을 모아서 수탁을 한다고 위탁을 한 다음에 저 거래소에다가 이제 주문 대행을 해 주는데 이게 전산으로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0.001초 차이 때문에 이 주문을 조금 더 용이하게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생시장에서 예전에 많이 썼었던 거래입니다. 사실 원조는 골드만삭스가 했던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초에도 수만 번의 거래 주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죠. 파생시장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에서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파생 거래를 해보신 분들, 특히 해외 거래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느끼는데 내가 대량의 주문을 내려고 탁 치면은 그 위로 뭐가 호가가 하나가 탁 들어가요. 이 호가 세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거래소에다가 다이렉트로 라인을 물려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거래를 대량으로 해주는 쪽은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라인을 자기네가 증권사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합법 아직은 합법이에요. 뭐 옛날에 ELW 거래를 할 때 약간 논란이 돼서 소송까지 가고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전용선 라인의 일부를 고객한테 줍니다. 그게 다이렉트 마켓 액세스라는 주문이에요. 그러면 이 주문 거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쏠려가는 거죠. 막 오늘 화장품 확 갈 때 주문이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 몰리는 것을 알고리즘이 판단하고 이 DMA 거래가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오르는 것 같죠? 그럼 개인은 호가를 고쳐요. 더 위로. 또 올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가 한 20분 만에 와 밀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하고 쏠리는 게 아니라 이 DMA 거래로 의심이 되는 추정이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가 나왔는데 저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이 거래를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저게 눈에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겠구나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드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해도 안 갑니다. AI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2차전지 뭐 초전도체 바이오 이제는 또 중국 테마 가는 거죠. 다음 주의 테마는 또 뭐가 될지는 김영민 매니저가 알려주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거래지만 개인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극단적인 투기가 되면은 결국에는 개미들의 사채만 즐비하는 뭐든 팔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냐, 뭐 투기냐 이런 이제 얘기들은 뭐 주식 매매를 할 때 이제 항상 또 뒤따르는 이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주식 투자가 분명히 이제 좀 투기적인 이제 수급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오죽했으면 우리 과거에 이제 뭐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도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카지노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의 체중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또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뭔가 확실한 이제 방향성을 갖지 않은 시장일 때는 이런 이제 매매 거래가
뭐 성행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좀 인정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일 때 테마라도 없으면은 뭐 주식 참여자분들이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 할 얘기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꼭뭐 DMA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을 교란시키는 행위이고 시세를 이제 조종하는 행위라고 이제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정보 비대칭이나 아니면 또 매매 어떤 테크닉, 특히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챗GPT하고 이런 도구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조금 노련한 투자자들은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개인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뉴스 빈도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사실 그래갖고 이런 과도한 거래를 조금 예방 차원에서 증권가, 테마주 광풍의 관리에 나서 실검 기능을 닫고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빚내서 하는 거 이거 좀 줄이는,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물론 실검이라고 하는 거, 실시간 검색어에 그 노련한 투자자들은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설계해서 실검 수에 이제, 그래서 화장품이 막 등장을 해. 중국 문 연다.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뭐, 여행주 이러면 그런 빈도수를 체크해가지고 같은 그런 묶음으로 쫙 주문을 내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저걸 어떻게 쫓아서 그러니까 따라가는 이제 거.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매크로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특히 또 이제 뭐 알고리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 매매 요즘에 막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걸 이제 표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조잡하기 이제 뭐 짝이 없는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로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종목들 걸러내고 뭐 거기에 한꺼번에 또 주문이 들어가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수급을 좀 교란시키는 이제 요소가 좀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제 조금 없고 시장이 이제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일 때는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어제도 보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여행주가 이제 먼저 가야 돼. 화장품 종목들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상한가를 가버리잖아요. 몇몇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모든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쏠려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테마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연속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초전도체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어제 또 초전도체가 된 종목들이 또 막판에 다시 다 이제 막 급등을 하긴 하던데 이게 한꺼번에 확 솟아올랐다가 또 한꺼번에 우르르 이제 쏟아져 내리는 이제 이런 게몇 차례 이제 반복되고 나면 아까 이제 뭐 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만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현명하고 냉정하게 또 투자하시고 또 정보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주의는 좀 필요하다. 뭐요 정도로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자꾸 이렇게 원론의 얘기인데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또뭐 그러면 또좀 이따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금에 좀 짧게 하시고 본인들도 보시는 기업들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투기적 거래, 그러니까 이제 파생상품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기관이 해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러지만 결국은 그 해지하기 위한 거를 받아줄 수 있는 건 이제 투기적 세력이거든요. 아, 이게 투기적 참여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투기적 시장에 대해서 이걸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성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권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주식시장도 투자도 있지만 이제 투기적 거래 이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투기적 거래는 이제 그 참여자들이 누가 먼저 고점에서 팔고 이걸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자신 있으면 하는데 자신 없으면 그냥 투자하는 게 맞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 측정과 뭐 그거에 대한 저평가, 장기 투자 이런 게 지금 안 먹힌다고 해서 안 먹힌다는 게좀 그렇지만 적용이 안 돼요. 다 무시되고 뭐 좋은 기업들이고 나쁜 기업들이고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그 테마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일 뿐인데 하여튼 그것만 좀 주의를 한번 오늘 금요일이니까 짧게 하고. 그래도 또 종목을, 그래도 종목을 찾아야죠. 어쨌든 또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데일리로 하는 방송이고, 어쨌든 찾으니까 또 나오잖아요. 저렇게 마녀공장처럼 이렇게 상한가 하는 종목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김현미 이제 씨.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조금 먼저 해드리고 네. 오늘 준비한 한발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 좋았던 거 먼저 칩셋 미디어가 이제 또 손절가를 좀 터치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뭐 칩셋 미디어나 텔레칩스, 넥스트칩 이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혹은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 오히려 최근에 이제 IT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뭐 마치 이제 인디언 규제 치는 네. 것처럼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주가 뭐 거품이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됐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중국 첨단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양자 컴퓨팅 이제 또 규제 미국이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그런 분야 투자하려고 하면 무조건 행정부에 허가를 얻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실적 시즌 앞두고 HBM 이슈에 대해서 너무 주가가 먼저 좀 선행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20, 30%씩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다. 가격은 뭐 손절가를 좀 터치했습니다만 오히려 칩셋 미디어나 넥스트 칩,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 특히 칩셋 미디어는 이제 또 MPU 이슈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35,000원 정도면 진짜 손절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요쪽에서는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어저께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강했지만 결국 막판에 또 이런 K뷰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JCS 메디칼이라든지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죄다 그냥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화장품보다는 확실히 이제 실적 성장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더 뚜렷한 것 같아요. 중국항 모멘텀도 분명히 좀 있지만 북미 유럽 시장 쪽으로도 지금 판매가 워낙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클래시스가 좀 강하게 움직이 오늘도 사실 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 온 한발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약바이오 종목 어저께 제가 제약바이오 하루 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또 제약바이오 특히 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완전히 이제 좀 바닥에 좀 주저앉아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네, 사실 ABL 바이오가 지금 주가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결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저는 우리나라를 진짜 대표하는 바이오테크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제가 상당히 좀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2016년에 이제 설립돼가지고 이중항체 신약 뭐 우리나라에서 이중항체 얘기 나오면 그냥 ABL 바이오를 이제 빼놓고는 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파이프라인과 실제로 또 기술 이전 뭐 이런 이제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작년이었어요. 아마 이거 거의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도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좀 안 좋아가지고 2022년 1월 작년 1월 달에 사노피 쪽으로 ABL301이라고 하는 이제 전임상 단계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기술을 이전을 했는데 이게 파킨슨 치료제로 이제 활용되는 후보 물질이에요. 무려 총액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총액으로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이제 바이오파마들한테 상당히 좀 이슈였어요. 이중항체가 지금 미국 FDA에 승인된 게 단 9건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런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사실상 그것도 이제 전임상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을 1조 원이 넘는 이제 금액으로 사노피가 인수를 해갔다라고 하니까 ABL 바이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글로벌 파마들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 특히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파킨슨병 치료제 물질 이전을 기술 이전을 할 때 이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셔틀 플랫폼 기술을 같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거든요. 네. BBB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것도 미국 FDA가 막 승인을 하고 있고 레카네맵, 도나네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막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츠하이머 신약을 이제 개발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뇌 혈관 장벽을 이제 뚫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도 복부에다 그냥 뭐 지방이 많은 데다가 주사제를 찔러가지고 약물을 그렇죠. 이제 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머리 뇌에다가 이 주사를 찔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두개골을 막 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을 주사든 경구용이든 이제 우리가 복용을 해가지고 그게 뇌까지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뇌로 가는 과정에서 이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두터운 이제 장애물 역할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뚫어내고 약물을 이제 뇌까지 전달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좀 결정적인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장벽 뚫는 게 이게 이제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질환에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랩바디 B라고 하는 플랫폼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플랫폼의 이제 기술력도 충분히 저는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파킨슨뿐만 아니라 사실상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을 할 때도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소형주 중에 나이백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또 알츠하이머 신약 이제 개발을 할 때 약리물질 전달 이제 내로까지 가는 게 이제 3배 이상 또 증가했다.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의 뭐 한 지금 4, 50% 정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약리물질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장벽을 이제 뚫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분명히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요 ABL 301 외에 301은 지금 사노피가 임상을 이제 주도해가지고 임상 1상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마일스톤을 이제 수령을 할 거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또 ABL 바이오가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ABL 111이라든지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글로벌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거의 한 6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워낙 바닥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게 뭐 사실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거지만 바닥에 주저앉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20년에 잠깐 한 4만 원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거의 2년 3년 동안에 내리 이제 하향세를 이제 걷다가 아직까지도 이제 이 저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좋아지고 또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사실 높은 점수를 이제 좀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1순위로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은 그냥 좀 여유 있게 어제 종가가 19,77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특히 이렇게 이제 바닥에 좀 누워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테크니컬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왕창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 그래야 좀 덜 지루하고 시세가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한 2만 4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만 8천 원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금 매수는 ABL 바이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ABL 그 우리 그 국내 바이오 회사 중에 이제 3대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일단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우젠. 네. 이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 검증이 됐고 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조금 주가가 높은 기술력과 이런 건데 이게 잘 주가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자체가 이게 이제 바닥권이어서 뭐 들어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저희 한발에서도 이제 지하 이노베이션 네. 얘기, 네. 네. 뭐 네. 시료를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조금 뭐 선발이 오그라든 투자할 때는 네. 사실 그 좀 뭐라 그러지 야수신장. 네. 아 근데 DI 이노베이션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따라가는 네. 게 아니고요. 네. 선점한 거예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네. DI 이노베이션도 지금 중국 쪽하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책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도 이제 기술 이전한 거. 거의 2조 원 네. 넘게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네. 파이프라인도 사실 지금 임상이 워낙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효금 회장님이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 3대 플랫폼 기업이 알테오젠 이게 제형 변경 네.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는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신약. 네. 이렇게 이제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천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네.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좀 그동안은 약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3상 가야 이제 막 신약이 개발이 되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네. 거의 대부분 다 1상 이상 뭐 이런 단계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약품이 조금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게 기술 이전하면 뭐 하냐 나중에 안 되면 다 반환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제 조금 천대를 좀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결국 이거는 트렌드의 문제예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수급심리가 살아나면 지하 이노베이션이 네. 지금 2만 4천 원이 아니라 막 3만 원, 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네. 기업이기 뭐 때문에. 페트론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시세는 네. 시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강한 시세를 내고 네.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로 이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추격이 아니라 선점을 한 거다. 네. 그냥 한두 달 있다가 또 지하 이노베이션 주가 보면은 3, 4만 원 가 있을지 몰라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자, 일단 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또 계속 그 이슈 분쟁 이슈는 있는데 중국이 갑자기 유화적으로 이제 여행객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여행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로 보내서 일단 반도체 장비 사오라고 보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냥 뭐 그런 단체 관광객을 네. 가장한 건 아니지만 와서 이제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미국 중국에 걸리지 않는 틈새가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는 그렇죠. 어느 맞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인류의 그 건강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스러워서 바이오가 조금 틈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제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한 발로 했고 네. 신규 상장한 큐리옥스 바이오는 네. 뭐 시세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네. 네. 보합에 출발해갖고 100% 올랐다가 30%대로 마감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이유는 있겠죠. 나중에도 뭐 시간이 되면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네, 네.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이죠. 네, 네. 동의한다. 네. 네.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의 리뷰. 저 리뷰 간단하게 이제 손절된 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요거는 이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조금 어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직 크게 뭐 이렇게 빠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격만 변한 거죠. 회사는 네. 저렇게 흐름을 타고 가려면 회사 좋아지고 있다고 실적도 좋고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손절 것만 터치한 거지 뭐 기업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왜냐하면 그 실적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좀 화제가 됐던 마녀 공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녀 공장은 이제 한 요 정도까지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어제 그냥 또 리오프닝 확 분위기 붙으면서 그냥 어제 덩달아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상장될 때부터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모았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상장된 종목들이 보통 이제 상장되고 나서 시세를 내거나 아니면 빠지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 이제 빠졌던 거여서 계속 노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언젠가 한번 간다고 봤던 건데 그 타이밍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21선 눌림목 주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뭐 원래 생각했던 건 한 4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리오프닝이 계속 뭐 이어지거나 막 이러면 그때는 뭐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뭐 시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은 한 4만 원 전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 더 비츠로세. 비츠로세. 네, 비츠로세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1차 전지 한계를 넘어서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데 회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이전에 패턴을 보시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흐름상 전고점 부근까지는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24,700원을 넘어서 뭐 3만 원 가까이 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긴 시간 투자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뭐 24,000원 전후 정도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리뷰를 받고 그러면 네. 오늘 한 발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하나기술. 하나기술. 네. 2차전지 네. 요즘 좀 뜸했는데 그죠? 네. 오늘 에코프로가 MSCI 뭐 예정됐던 거지만 진입이 된 것 같고 그게 2차전지 쪽으로 또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2차전지도 약간 이제 개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하나 기술. 네. 지금 이제 2차전지 그 하반기는 이제 장비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LG 엔솔도 그렇고 SK 이노 SK 온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 장비주 쪽으로 계속 이제 발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가장 대장주는 PNT. PNT가 대장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꼽으라면 하나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기술 준비해봤고요. 기술적으로 요즘은 이제 좀 빠졌다가 조정을 잘 받은 자리에서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준비해봤는데 이 종목은 어떤 회사냐면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턴킨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공정이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패키지 조립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검사인데 요 부분을 뭐 일괄적으로 다 턴킨 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이거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내가 설계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못하고 하나기술처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쫙 해주는 이런 걸 좀 많이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하나기술이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회사의 또 하나 강점은 이제 파우치형이 있고 각형 원형이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고 이거를 또 턴킨 방식 일괄적으로 다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다음 강점이고요. 이 회사의 이제 주 매출을 보면은 이제 국내 3, 4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이제 매출 수주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노르웨이의 프레이어사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금 고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장비주 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매수가는 10만 9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난번 언저리 1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요 밑에 대략 한 60일선 자리 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도 중국향 네. 그 매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왕왕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뭐 대중국향 비즈니스가 그동안은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네. 뭐 공시하기도 그렇고 뉴스 내기도 그렇고 네. 조용히 있었는데 네. 뭐 이 기회에 오히려 네 뭐 하여튼 하나기술은 또 이 네. 기회입니다. 하나기술 사실 이제 우리 장비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강했던 기업이 PNT하고 이제 하나기술이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주가 드디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한 걸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주가도 이제 좀 반응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 뭐 내용에 대한 건 효금 매니저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턴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를 이제 공정 라인을 쫙 깔아서 다 만들어가지고 키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만 꽂고 돌려라.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는 있고 키 하나만 돌리면 이거 라인 다 켜준다. 네. 그게 이제 턴키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나기술, 그 다음에 뭐 원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턴키 방식으로 주로 이제 장비들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지금 에코프로가 보니까 이제 동시효과에 막 한 7% 정도 지금 떠서 출발하는데 MSCI 뭐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11만 원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기술이 아까 우리 효금 매니저님 마녀 공장도 타이밍을 딱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다가. 저점에서 딱 이제 공략해 주셨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기술도 아마 이렇게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 걸 이제 째려보고 계시다가 이제 티어 올라갈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좀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 라이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하나기술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네. 매니저가 시점을 얘기해 주셔서 네. 고맙다고 하시는 반응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자, 두 분은 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네.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의 이호구 매니저와 김유 매니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